회회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그릇 소개에 이어서 컵이란 잔 종류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름다운 잔과 소서 세트는 헤이 제품입니다. 클래식한 실루엣에 물결치는 듯한 텍스처가 되게 아름답고요. 디자인이 클래식해서 그런지 커피를 마시면 되게 갖춰서 마시는 듯한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무게감도 적당하고 핸들의 그립감도 되게 좋습니다. 이 빈티지 첫 잔 세트는 친구에게 선물로 받았어요. 저희 모임 자리에서 랜덤으로 선물을 골랐었는데 딱 마음에 드는 첫 잔으로 당첨이 됐었습니다. 패턴이나 컬러가 좀 동양적인 느낌이라 좀 빵 정도의 디저트보다는 가벼운 스낵류랑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번에는 제일 많이 쓰는 와인잔 두 종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사실 와인을 잘 알고 마시는 게 아니라서 잔은 그저 이쁘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제품은 리델의 와인윙스 시리즈이고요. 까베르네 소비뇽 잔이에요. 리델 안에서 굉장히 고기능성 그런 잔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저는 이 글라스의 굴곡이랑 얇은 스템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아로마를 즐긴다기보다는 이쁜 잔을 마시면 더 맛있다 라는 모토로 즐기고 있습니다. 이 잔은 얇은 스템의 와인잔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일축되기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었던 지허 제품이고요. 비전 시리즈 중에 인텐스이고 잔 바닥 정중앙이랑 가장자리에 녹내지 차가 있어요. 스월링을 하면 와인이 소용돌처럼 돌아서 브리딩하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뻐요. 제가 바디감이 강한 레드와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잔이 딱 좋더라고요. 용도가 되게 명확해 보이는 이 잔은 바로 맥주 전용 잔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구입했었고 꽤 값이 나갔던 것 같은데 브랜드를 모르겠어요. 백화점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이때 한창 호타로의 빛이라는 일들을 보면서 맥주에 굉장히 심취하고 있을 때라 발견하자마자 딱이라면서 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상한 할아버지가 있는 이 컵은 빔즈에서 구입했었고요. 작가님 계정에 가보니까 되게 다양한 일러스트가 많더라고요. 사이즈가 작은 듯 하면서도 알맞고
또 일러스트가 마음에 쏙 들어서 처음엔 되게 고민 없이 구입하고 굉장히 잘 호뚜루마뚜루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케슬러 제품입니다. 컬러가 할머니가 좀 생각나는 옥색 컬러에 한쪽 면만 크게 굴곡이 있는 디자인인데요. 그립감도 좋고 차를 마시면 고즈넉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이 컵은 2층 댁에서 사이즈가 가장 큰 컵이에요. 헤이 제품이고 이것저것 가득 담아 마실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트도 종종 담아 먹고 있어요. 무난하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하사미 포셀린의 머그컵입니다. 텍스처가 다르게 두 종류 사용 중이고 음식 분위기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레이 컬러는 매끈하고 모던한 느낌이고 내추럴 컬러는 살짝 텍스처감이 있어서 뭔가 좀 러프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결론은 둘 다 아주 이쁘다. 마지막으로 아주 애정하는 위스키 잔 친구들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아름다운 이 잔은 자라 홈이 코엑스에 처음 오픈했을 쯤에 구경하러 갔다가 반해서 바로 사왔던 잔이에요. 위스키를 얼음 넣어서 먹기에는 살짝 면적이 작아서 저는 보통 고량주나 복분자 같은 종류 마실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의 꽃잎 모양이 너무 예쁘죠. 이게 정교한 맛은 없는데 모양이랑 컬러감이 되게 이국적이어서 여기 술을 마시면 좀 옛날 영화 느낌? 그런 느낌스가 좀 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위스키 잔 하면 떠오르는 정석 디자인인데요. 요 모양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쭉이는 키무라 글래스의 코 글래스이고요. 스탠다드한 잔의 느낌인데 묵직한 느낌보다는 얇고 펜시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에요. 얼음 많이 넣기에는 폭이 좀 다소 좁아서 스트레이트나 아니면 물에 좀 섞어 마실 때 좋습니다. 똥똥이는 타사키 쿠슈 글래스이고요. 이게 둘 다 모두 100년 이상 된 키무라 유리점의 글래스이고 일본 술의 풍부한 향을 최대한 느껴볼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디자인이 되게 멋진 이 삼총사는 마시모 루나돈의 제품입니다. 몇 년 전 크리스마스 때 1층 댁이 선물로 주었던 잔들인데요. 디자인이 각각 다르고 세트 제품인데 이 디자인은 멍게 같고 몹시 귀여워요. 빨간 폭 때문에 그립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5개 컬러로 스트라이프 포인트가 되어 있고 용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사이즈여서
저는 청아나 매화수 같은 달달한 술을 가득 담아서 마시는 잔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디자인이 정말 독특한데요. 손잡이 부분에 종처럼 방울이 달려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이 방울 작게 흔들리는 모습을 감상하면서 술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